코드를 좀더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 더 언급하고 지나갈 부분이 바로 재무회계와 세법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사와 세무사 간의 역할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가기 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이전에 우리가 회계와 세무 해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봤었는데 그때 우리 논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왼쪽에 있는 것을 뭐 차변 대변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빗 차변이죠. 차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대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데빗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크레딧이라고 표현을 해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레딧 늘 헷갈려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은 그냥 레프트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오른쪽은 라이트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일본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회법이라든가 뭐 회계라든가 세무에 관한 재반 용어들은 다 일본식 용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말이 안 통하는 그런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표현한다고 할 때 왼쪽에 있는 것, 왼쪽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자본과 부채라고 표현해요. 자본, 그리고 부채. 아, 위에를 부채로 표현합니다. 부채, 그리고 아래쪽을 자본. 예를 들어서 자산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동차 한 대가 있고 자동차가 100원입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저번에 집이라고 했었죠. 집이 500원이 있단 말이에요. 500원이 있고 그리고 현금이 뭐 10원이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자동차는 내가 할부금이 절반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부채는 자동차 물금 50이 남아 있고 그리고 집도 은행 융자를 받았는데 절반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250원 정도 남아있죠. 합해서 300원이 부채가 됩니다. 300원이 부채가 되고 나머지는 내 돈이죠. 그죠? 그러니까 300원을 뺀 310원이 되네요. 310원이 자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이걸 우리 대차대조표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대차대조표라고 그리고 영어로는 밸런스 시트입니다. 밸런스 시트인데 왜 밸런스 시트냐니까 왼쪽에 이 무게와 오른쪽에 있는 이 무게가 두 개가 밸런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저울로 단다고 한다면 저울의 양쪽에 있는 이 뭐라 그러나요? 천칭이라 그러나요? 그게 평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 시트. 밸런스는 저울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 요것이 대차대조표이고 대차대조표의 역할은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경제적 주체의 재산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산 상태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연말 혹은 연초 이렇게 해서 개시 대차대조표 또 뭐 결산 연말 정산 대차대조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게 대차대조표이고 손익계산서는 무엇인지도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또 마찬가지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목이 좀 달라요. 좀 쓰는 방식이 좀 다른데 이렇게 왼쪽으로 나누고 마찬가지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그래서 가령 제가 뭐 중국집을 해서 짜장면을 판다고 가정을 합시다. 혹은 뭐 홍길동이 미용실 샵을 운영한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팔았습니다. 짜장면을 얼마나 팔았느냐 하니까 뭐 5원어치 팔은 거예요. 5원 팔았고 5원이 현금을 받았습니다. 현금 5원을 받았고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팔았으니까 짜장면이 나갔고 얘는 수입이죠. 그죠? 짜장면 판매 수입이 5원이 되죠. 그죠? 그리고 제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샀습니다.
밀가루를 얼마씩 샀느냐 하니까 3원어치 산 거예요. 그죠? 너무 작게 샀나? 어쨌거나 샀고, 그리고 나간 거는 현금이 3원이 나가게 된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밀가루 구입 비용입니다. 밀가루 구입 비용. 그래서 이렇게 짜장면 판매 수입, 밀가루 구입 비용으로서 현금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기를 하는데, 요 내용은 인보이스에 표현을 하고, 짜장면 판매라고 하는 것도 인보이스에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냥 손익계산서에는 항목만 이렇게 수입이다, 돈이 들어왔다, 혹은 돈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나중에 청산하게 되면 밀가루 현금이 얼마가 남아있나요? 현금이 2원만큼 남았죠. 현금 2원 남은 것이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이 아니고 수익이죠. 현금 2원 이걸 수익이 되고, 이 수익이 수익에서 세금을 예를 들어서 세금 1원을 빼면은 요게 세후 수익, 혹은 다른 말로는 net income after income tax라고 표현합니다. net income after income tax. 텍스가 되죠. 그죠? 수익은 그냥 profit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해서 그럼 얼마가 남게 되나요? 1원이 남게 되죠. 그 1원이 나중에 현금 1원이 증가되게 되고 11원이 되고, 이만큼 1원이 증가된 것이 자본에서 1원이 증가되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를 이제 이렇게 현금 중에서 1원 남은 것을 대차대조표에 반영하는 작업, 이게 결산입니다. 그죠? 그럼 손익계산서에는 용도가 다 했으니까 땡 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대차대조표는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손익계산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작성한 다음에 그 장부 내용을 대자대조표로 옮기고 얘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레프트 라이트. 그죠? 끊임없이 손익계산서 내용이 대자대조표로 전달되는데, 보통 이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기업은 1년에 한 번씩 요 작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전자액권에서는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분기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이 손익계산서 항목이 대차대조표로 반영되는 것이 실시간으로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차이점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재무회계와 세법의 차이점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여기서 회계사와 세무사의 역할 차이가 있고, 그 역할 차이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코드 내용을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회계사의 역할은 이런 장부를 정리하는 것이, 장부 정리가 회계의 일반 원칙에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장부 작성이 회계의 일반 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회계의 일반 원칙이 뭐냐는 거죠. 회계의 일반 원칙을 보통 영어로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계의 일반 원칙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회계의 원칙, 이걸 회계의 일반 원칙으로 그리고 줄여서 GAAP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라고 하죠. 이 회계 일반 원칙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 짜장면을 한 대 하나 팔았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짜장면을 판매했다는 거죠. 짜장면을 판매했는데 외상으로 판매한 거예요. 외상. 단골 손님한테 외상으로 판매했다. 따라서 나는 이것을 매출로 잡지 않겠다. 매출로 취급하지 않겠다. A라는 사람은 매출로 취급하지 않겠다. 중국집 주인 A입니다. 중국집 사장 A. 이렇게. 중국집 사장 B는, 판을 쓰니까 외상도 매출이지. B는 매출로 인정. 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어떤 문제냐니까, 요 장부, 회계장부와 손익계산서의 역할이, 회계장부, 회계의 역할이 뭐냐는 거죠. 회계의 목적. 회계의 목적은
이해당사자에게 특정 경제 주체의 수익성에 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정보를 제공. 요게 회계의 목표예요. 회계의 목표. 회계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당사자, 그 기업에 돈을 빌려줬다거나, 그 기업에 투자를 했다거나, 그 기업에 근무를 한다거나, 뭐 등등이 이해당사자죠. 이해당사자들이 그 기업이 장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경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계사의 목적이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회계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게 되면 도대체 이 장부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작성되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약속을 하자. 외상으로 판매하는 것도 우리 매출로서 하기로 하자.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한 것이 바로 개입입니다. 그죠? 그러면 회계사 역할은 회계장부가 이러한 갭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되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중국제 사장 A가 만약 이런 식으로 장부를 작성했으면은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니까 이거는 약속 위반이다. 우리가 외상도 매출로 하기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계사의 판단은 역할은 장부가 원칙에 따라서 일반적인 약속에 따라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이 아하 특정 기업의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된 거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회계사의 감사 의견서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세무사의 역할은 다릅니다. 세무사의 역할은 뭐예요? 세무사는 여기 세금 이론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세무사의 역할은 특정 국가, 각국입니다. 각국이 규정한 세금 납부에 관한 법규죠. 법규. 요걸 세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세법. 영어로는 텍스로 있죠. 텍스로. 텍스로. 각국이 규정한 세금 납부에 관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고 또한 과세 납부 과정 혹은 절차를 대행하는 일련의 전문가 그룹이죠. 이게 회계사, 세무사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사와 회계사는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기본적으로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건데, 우리가 지금 전자여권을 코딩하고 있잖아요. 전자여권을 코딩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회계사의 역할, 세무사의 역할, 재무제표니 손익계산서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그죠? 그리고 좀 있으면은 이어서 지분표라는 것도 합니다. 지분표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지분표는 요 자본이 있잖아요. 자본 부분. 자본이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누가 311원 중에서 300원은 홍길동의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11원이 남았나요? 11원은 성춘향. 그죠? 이 돈을 가지고 둘이서 동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요것이 지분표입니다. 지분표가 또 왜 중요한지. 예.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여기서 현금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만 따지는 겁니다. 다 지워버리고 현금이 10원에서 11원으로 바뀌었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유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현금 흐름표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원을 벌었잖아요. 1원 중에서 1원을 몽땅 다 회사의 통장에다 입금을 했는지, 아니면 이런 중에서 0.5원은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0.5원만 뭐예요? 회사 자산으로 넣었는지 등등을 보고하는 내용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 장부가 회계장부, 그러니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구성하는 기본이에요.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또 추가되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섯 가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요걸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이걸
전자권에서 뜬금없. 왠지 전자권에서 대차 대조표나 뭐 회계사 이런 얘기 놓은 게 뜬금없는 것 같지 않나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